아, 네. 안녕하세요. 명동부자들의 저자 고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S은행에서 네네. 20년간 근무를 오, 하면서 네. 주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는 중에 저희 VIP 고객님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되셨고 어떤 습관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게 되었는가라는 거를 인터뷰를 해서 명동 부자들이라는 책을 첫 번째로 출간을 했고요. 네.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의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을 써서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 두 번째로 출간을 했습니다. 네. 네. 아, 이책 되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아, 네. 생각보다 사실은 네. 명동 부자들보다 조금 더 아, 일단 그 이제 은행에서 VIP 전담 자산관리사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어떠셨나요? 만나보니까. 아, 네. 제가 근무했던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평균 잔액 1억 이상인 분들을 일반 지점에서 저희가 네. VIP 고객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 기준은 그쵸.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보통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전에 VIP실 팀장이랑 예약을 해서 예, 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산관리 상담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때가 되면 뭐 생일이 되면 선물도 네, 보내드리고 오, 예, 또 네. 대여금고 서비스도 해드릴 와, 수가 있어서 네. 대여금고에는 이제 집에 보관하기 조금 어려운 물건들, 뭐 예를 들면 통장이라든지, 뭐 골드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좀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무나 부동산 상담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연결을 해서 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한 지점에서 VIP에 해당되는 분 얼마나 돼요? 보통 이제 팀장이 관리하는 고객 수가 한 네. 250명 정도 와, 되거든요. 맞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하신 분들 비율은 한30% 내외일 것 같고요. 오. 또 직장인 VIP 분들은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전화로 상담을 하고, 네. 가입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PB센터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여긴 또 다른 데는가요? 아, 네. PB센터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것도 은행마다 조금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이제 평균 잔액이 5억에서 10억 이상 최소 네. 단위고요. 그 자산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이분들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센터는 네. 일반 고객분들은 입장이 안 되고 딱그 아, 네. 고객분들만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은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룹사 전반적인 상품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좀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럼 이제 VIP 일반 지점에 VIP 담당을 하셨을 때랑 PB센터에서 근무하셨을 때랑은 좀 달랐나요? 네, 분위기가 아주 네. 다르고요. 네. 조금 PB센터 같은 경우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오. 정말 눈치껏 빨리빨리 행동을 좀 네.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반 지점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객님들이랑 이제 자주 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PB센터 고객님들이 오실 때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많이 찾아오세요? PB센터에? 어때요? 빈도로 따졌을 때 많이 오시진 않아요. 일단 거기에도 관리를 해드리는 고객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거라서 방문하시는 빈도는 오히려 좀 적고 또꼭 이렇게 오시지 않더라도 늘뭐 통화라든지 다른 이제 채널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에 꼭 오셔서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오셔서 상품을 가입을 하시거나 할 때, 네. 그럴 때만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렇게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인 분들을 상담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거는 이제 명동 부자들을 쓰면서 명동에서 네네네. 실제로 이제 느꼈던 점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런 분들을 진짜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쫓아서 가다 보니 돈이 자동으로 따라왔더라. 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9분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특히 명동 같은 경우는 좀 자수성가를 해서 밑바닥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도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하거나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같고 뭐 아주머니 같고 이런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하고 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정말 있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명동 부자 분들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강남 부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역이 특히 부동산에 그 토지나 아파트 가격이 정말 갑자기 급등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셨을 때 뭔가 이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데 조금 화를 좀 많이 내시기도 하고 이제 직원들을 조금 이제 하대하시거나 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좀 사람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 부족하시지 않으셨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명동에서 뵀던 우리 그 부자분들은 제가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업무 끝나고 가실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셔서 제가 막 일하다가 일어나서 막 인사 같이 드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계셨던 부자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그분이 살아오신 혹은 뭐 부를 형성한 그 과정들? 거기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명동에 있는 부자분들 보통 사업이나 뭐 장사 이런 걸로 부자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보통은 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자영업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가게를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월세에 대한 그 임차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돼서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좀 이런 차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기회를 두드려서 책을 쓰신 분은 작가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명동 부자들이라는 책을 왜 쓰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힘든 시기에 갔기 때문에 썼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되게 명동이 좋았던 시절에 다 계셨었고 고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명동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취해졌어요. 근데 명동은 이제 글로벌 상권이라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중에서 또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규모가 그러니까 개인 수준이 아니고 이 개인 한 분 한 분이 거의 기업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가는데 이 물건에 대한 구매가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상인분들도 힘들어지고 저희 은행도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영업 실적도 뭐 바닥을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은행도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극복해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 근데 이제 저는 좀 책을 쓰고 싶다라는 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책을 쓰고 싶다고 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긴장했습니다. 그 평소에도 사실 그 저희 이제 명동에 계신 부자분들은 정말 클래스가 단위가 다르거든요. 제가 가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좀 뭐 하고 싶을 때거나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고객님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이런 이제 은행원이라는 평범한 매너리즘
의구심을 깨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좀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고객님을 제일 먼저 찾아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네. 그분만 제가 뭐랄까 네. 돌파를 한다면 네, 다른 분들도 다 설득을 해줄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가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왜 그러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더니 네. 알겠다고 하셔서 그때 너무 기뻤고 그분을 인터뷰를 이제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네. 다른 분들은 내가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근데 그 첫 번째 찾아간 분은 네. 왜 어려울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자신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걸 좀 꺼려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좋은 이렇게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돈에 대한 과시라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시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조금 꺼려지는 얘기고 좋을 게 없는 거죠 밝혀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사장님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의도인 것 같다라고 네. 하셨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네, 감사했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아홉 분을 인터뷰하신 거죠? 네. 근데 아홉 분이 딱 아홉 명 정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는 뭐 열 명, 스무 명 했는데 이제 허락을 하신 분들이 아홉 명인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열 분이셨는데 한 분은 결국 제가 허락을 네. 득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제가 선정했던 기준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분들이 아니라 명동에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 네네. 그분들을 기준으로 그런 분들이어야지만 내가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돈을 벌게 됐고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인터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좀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승낙률이 90%였던 건가요? 네 그러네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뭐 내가 그 은행의 직원이었다가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제안 한다는 게 네.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네. 이제 이게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이런 것도 없었나요? 처음에는 회사에는 이제 뭐 일체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사실 상사분들께도 뭐 얘기는 안 했고 네네네. 사장님들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평소에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었는데 또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사장님께서도 좀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장님의 이제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평소에 그 사장님이 조금 깐깐하다라고 제가 느꼈던 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저도 이해를 너무 하게 됐고 사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전에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나셔서 네. 이렇게 막 우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막 이렇게 좀 눈물을 훔치게 되고 아, 되게 진심으로 좀 이 고객님을 좀 이해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는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상사분 뭐 지점장님이나 저희 뭐 다른 분들께서는 네. 아, 좋은 취지다 좋다라고 이제 예, 이해를 다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피부로 느낀 명동 네. 부자들의 뭔가 특징? 공통점?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너무 삶에 대한 자세가 여유롭고요. 이렇게 뭐 과시하기 위한 사치는 없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네.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본인들의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있기도 하지만 지하철 이용도 뭐 꺼려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장님은 정말 매일 그 시내에 있는 매장을 이렇게 늘 걸어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진짜 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고 막 얼굴이며 팔뚝이 너무 새카맣게 타셔가지고 네, 제가 네. 아니 선크림이라도 좀 바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 정말 손사래를 치시면서 또 뭐 이렇게 매장 돌러 나가시고 막 이런 모습에서 좀 삶에 대한 뭐 이렇게 열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여유로움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 그 이제 명동 불패라는 말이 있다고 이제 책에 쓰셨는데 네, 네. 사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강남 얘기만 많이 나오고 강남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지. 명동 사건이 이제 죽은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명동 죽었죠. 불패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조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명동 불패라고 얘기를 할 만큼 사실은 너무 좋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변곡점이 있기는 했지만 늘 다시 살아나고 늘 좋은 사건이었고 뭐 임차료가 뭐 1억 상당까지 갈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다시 곧 되살아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미 예전처럼 그 명동이라는 곳이 그 보증 수표는 아니라고 흥행 수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치열한 상권에서 그 많은 임차료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명동 상권 자체는 명동 불패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패기랄까? 그런 자신감이랄까? 그런 게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부자분들은 뭐 그 돈에 대한 그 뭐랄까요? 목적? 그런 것도 혹시 여쭤보셨나요? 목적이랄까? 그거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따라온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의료 사업을 얼만큼 잘 일궈낼 것인가, 이 사업을 얼만큼 확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이 필요한 것 같아. 뭐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돈이 이제 따라온 뭐 케이스이시고,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정말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그 찐부자가 된 뭐 이런 케이스이시니까요. 다 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또 이제 그 명동 부자분들 만난 걸 또 유형화 시켜가지고 또 유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가장 아까 어려운데 인터뷰를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응해주셨던 분은 저축형이셨어요. 저축형. 정말 처음으로 입사를 하자마자 월급의 반을 그때부터 저축을 해서 사실 월급의 반을 저축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1년 저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지만 저축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축형, 월급의 반을 저축하는 저축형이 있었고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분을 찾아가서 배우는 학습형. 그리고 정말 동전 한 푼도 무시하지 않는 알뜰형도 계셨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소통형. 그리고 플래그십 프로덕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중형.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상품을 정말 메인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상품을 얻어오기 위한 치열함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사장님이 계셨고, 뭐 이외에도 사전 준비형, 뭐 틈새 공략형, 변화 무쌍형, 속전속결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작가님 입장에서 가장 와닿았던? 이걸 정말 이렇게 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플래그십 프로덕트가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할 때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주력 상품을 찾는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고 또 그거를 그렇게 유지를 한다라는 데 조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 더 이렇게 좀 욕심을 내기 마련인데 그 하나에 집중한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유튜브 하면서 그 작가님한테도 뭔가 부에 대한 조언들을 개인적으로 해주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주신 것도 있고요. 인터뷰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큰 공부가 됐었고 지금 사실 저는 퇴사하고 사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하나씩 조금씩 실천을 해보고 있기도 하고 이게 당장에 뭔가 눈에 확 나올 만큼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도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분들 9분은 뭐
부자의 기준이랄까? 그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최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일단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네. 이제 100억대에서 1000억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억대가 아니군요. 네. 물론 이제 현금 유동성만 네. 뭐 감안을 한 건 아니고, 뭐 부동산 가치까지 네네. 제가 뭐 감안을 한 건데, 이제 뭐 제가 근무를 했을 당시에 명동에 건물 한 채가 그래도 한 수백억은 됐어요. 대출을 뭐 일부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한 채에 뭐 2-300억이다. 근데 뭐 이게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제 뭐 꽤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사실 명동 뭐 물론 강남은 더 하시겠죠. 공 네. 하나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명동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일구신 분들이고 뭐 흑수저가 예를 들면 소위 흑수저가 네. 1000억을 이루었다, 100억을 이루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제가 이렇게 뭐 가서 청취할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저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제 네. 그 김병희 사장님, 네. 이제 저출 굉장히 강조하신 네. 분이잖아요. 네. 이분의 그 인터뷰가 좀 저는 그래도 네. 많은 분들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이분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네. 보통은 이제 직장 취업하면 내가 쓰고 남은 거 저축하지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세요. 네. 은행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 취업하시고 오셔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그러면 뭐 제가 너무 돈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저축의 중요성을 진짜 강조를 하셨고 네. 사장님은 50%를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의 첫 부분에 이 사장님의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제 지인분들도 이렇게 읽다가 나는 부자가 못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50%가 되면 좋겠지만 물론 50%를 못 할 것 같으면 30%든 뭐 20%든 내가 저축을 하고 남은 걸로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년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쵸. 네, 흑수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드머니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축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저축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은행의 어떤 정기성 적금이나 뭐 예금뿐만이 아니라 네. 투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꼭 뭔가를 매월 적립해나가는 그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저축을 해서 뭐 부동산을 사신 네. 건가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 거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셨죠. 부동산은 이제 나중에 일이고요. 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이만큼 모아두면 내가 이 정도 모으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정말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재테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해서 번 돈의 50%를 이제 모아서 나중에 건물을 사신 거군요, 일종의. 처음에 사장님은 네. 직장인이셨어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사업을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실 뭐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에 월급이랄 게 뭐 크지 그쵸,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월급의 반을 무조건 저축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하시게 될 때 그 종잣돈을 가지고 삼아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 9분의 이제 부자분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부자. 아, 네. 네. 늘 뭔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해보면 다 정말 뭐 어느 분 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 분은 없지만 네, 네. 뭐 아까 김병희 사장님도 기억에 정말 많이 남고 하는데 네. 그 중에 H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뵙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하실까? 정말 이제 분산 투자랑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위험 리스크를 낮추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달러를 오늘 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네. 것 같아서 사야 되겠어 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뭐 하루가 정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은행에서 고객분들 응대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내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게 한두 통이 아니라 이제 뭐 10통, 20통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단 하나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보고 비교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거죠. 근데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을 매수하실 때도 펀드를 매수할 때도 시간도 그렇지만 뭐 어떤 이제 뭐 단가도 그렇지만 여러 금융회사의 여러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해보고 이 리스크 요인을 낮추는 데 정말 올인하셨던 사장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하셨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식 하나가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가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 하나를 살 돈으로 10개를 쪼개서 산다고 하셨거든요. 10개를 쪼갰을 때 7개, 8개가 성공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는 성공한 거래다.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다. 너무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교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걸 하신 분이네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명동에 가면은 1층이 아닌 2층부터 봐야 된다고. 이거 이제 상가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상가를 볼 때 당연히 1층이 맞고 1층은 정말 뭐 이렇게 2층에 비교하면 당연히 정답인 위치죠. 그쵸. 그런데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지금은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하나 둘 좀 뭐 변모해가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지금 오래된 건물이고 이렇게 계단도 아주 좁고 가파라서 2층부터는 사실은 공실도 되게 많고 어려워요. 근데 2층을 보라는 게 2층이 이제 잘 돼서 그렇다기보다 그런 2층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가게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게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기가 임차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명동의 그 상권이라는 게 딱 정확히 뭔가 구분이 돼 있나요? 이게 뭐 좀 조금 이제 그 안에서는 이렇게 역시 좀 구역구역별로 좀 구획이 나눠져 있기는 해요. 큰 이제 뭐 그 롯데백화점 앞쪽에서 명동 뭐 성당까지 어떤 그 거리도 있고 거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걸어 크로스로 지나가는 라인들도 있고 해서 안에서도 한 서너 군데 정도로 사실은 나뉘죠. 그 이제 일률적인 관점을 바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장님이 계셨고 그거는 이제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업적인 아이템을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늘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어떤 채널에서 팔 건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정할 때 일률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좀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좀 관찰을 잘 해야 된다. 관찰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일렉트로룩스라는 그 청소기 회사가 새로운 청소기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거를 이렇게 뭐 수천 번을 했대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되게 히트쳤던 상품이죠. 상품 이름이 에르고라피도라고 엄청 많이 팔린 청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하고 뭔가 질문을 할 때도 좀 개방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 네 아니요를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내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개방형 질문도 해보고 좀 그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일률적인 관점을 탈피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많이 관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을 하는 게 많아야 다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네. 좀 그런 부분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워낙 많은 부자들을 만나셨으니까 네. 이제 뭐 수백억 대 부자, 수천억 대 부자 네. 이 차이가 그래도 꽤 크잖아요. 같은 네네네. 부자긴 하지만 좀 이분들의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100억 대 부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샐러리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보통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전문직 샐러리맨들도 네네. 있으시잖아요. 뭐 그쵸? 이사분들이라든지 변호사분들이 네.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연봉이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산만 잘 축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뭐 천억 10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천억대 자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만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 자기 자본으로 네네.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회사를 활용을 해서 네.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 좀 가능하겠다. 물론 지금처럼 지금 뭐 이런 금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경제도 그런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하면 분명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그 네.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이 효과를 나의 자본을 늘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은행의 대출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뭐 대출 나쁜 거잖아. 대출까지 그쵸. 이용하면서 내가 뭐 이걸 해야 돼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출이라고 하는 빚에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잖아요. 나쁜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내가 지금 뭐 아끼지 않아서 저축을 네. 안 해서 돈이 없어서 내 생활비에 좀 필요하기 위한 돈을 내가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 네네. 이런 거는 사실 나쁜 빚이라고 하고 좋은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빚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빚이라고 하는데 네. 이 좋은 빚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뭔가 부정적인 뭐 이게 투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뭐 명동 사장님들도 내가 이 가게에서 월세를 내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혹시 이 월세가 너무 올라서 내가 나가야 될 리스크, 못하게 될 리스크 이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네. 나는 이 건물을 좀 사고 싶은데 내가 100% 자본은 없어. 그러면 금융회사를 조금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 거죠. 아,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고금리 이제 지금 상황이 네. 고금리잖아요. 네. 네.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거 예상이 되고 네. 일단은 그 VIP 전담을 하셨으니까 네. 네. 어떤 조언을 일단 해주고 싶으세요? 부동산에 있어서요. 아니 그냥 금융 상품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 저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네. 항상 좀 이렇게 제 마인드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는 큰 흐름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높은데 어떡하지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금리가 높았다가 늘 높을 수는 없고 그쵸? 이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또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네. 금리가 높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한다든지 금리가 떨어질 때에는 이 저금리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든지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부동산에 지금 매매 거래가 없겠지만 네, 없죠. 네. 뭐 당연히 이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의 텀을 보고 네. 내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제 명동 부자들이 네. IMF 때 그 네. 기회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그 부동산이 가격이 엄청 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IMF라 그러면 아이고 진짜 뭐 힘들었던 시기지, 그쵸. 돈이 없었던 시기지, 네. 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IMF는 기회였어요. 다 제가 IMF 시기 때 어떠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네. 아 그때는 기회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일률적인 관점으로 네. 봤을 때 어려운 시기야 라고 하지만 네. 조금 다르게 관찰을 하면 아 기회일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 경제 불황이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네네. 버블이 좀 꺼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뭐 보통 이럴 때 은행 분위기는 어때요? 은행은 네. 요즘은 제가 지금은 근무를 안 하지만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채권에 대한 전략이 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어차피 금리가 올라서 지금은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네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성 자산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그 부자는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 네. 뭐 부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네. 작은 도전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하나의 작은 성공 경험을 하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또 다른 조금 더 큰 좀 네. 이렇게 용기를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뭐 꼭 돈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성취감을 좀 많이 좀 경험을 해보자. 근데 이게 뭐 되게 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네. 되게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꼭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주변 사람이랑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라면 커피 한 잔을 줄이기. 네, 커피 한 잔을 줄여서 뭐 저는 실제로도 해봤는데 네네. 이거를 스타벅스 그 커피 말고 네네. 스타벅스 주식을 하나 사기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해보면서 내가 아 이렇게 좀 성취감을 얻었다. 그럼 또 다 더 큰 성취감을 얻어볼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순위를 정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네. 1등과 2등의 경험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예, 1등과 2등은 1등과 10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1등을 해봤다고 하면 네. 그 1등에서 오는 성취감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1등과 10등과 같다. 그러니까 네. 그 저도 그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네. 좀 생각을 해본 거였는데 1등은 보통 학교 우리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1등은 늘 바뀌지 않고 예, 그렇죠. 2등에서 예. 10등만 막 네.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은 늘 1등이고 그쵸. 2등에서 그 10등까지는 맞아요.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우리 기업 순위만 봐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1등은 늘 1등이고 네. 밑에 순위는 조금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 1등과 2등은 좀 더 큰 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은행이 월급쟁이만 좋아한다라고 이제 그 책에다가 써주셨잖아요. 네, 어떤 네. 얘기예요? 아, 네. 네. 물론 이제 은행이 월급쟁이만 좋아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용이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얘기하는 신용이라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지금 이런 아주 좋은 계획이 있고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은행이 이제 과연 좋아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들쑥날쑥하고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또 그런 뭐 굴곡이 있는데 네. 은행에서 좋아하는 거는 늘 일정하게 현금 흐름이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쵸, 이자를 그쵸. 낼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 은행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월급쟁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 다니면 어쨌든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쵸? 급여가 따박따박 네.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자를 따박따박 낼 수 있으니 은행은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썼던 이유는 네. 만약에 사업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일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일 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뭐 대출 이런, 같은 거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나와서 정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네. 내가 뭔가 할 만한 아이템을 찾아놓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나와서 정작 뭐 물론 퇴직금을 받았겠지만 네. 은행에 가서 회사원이 아닐 때 자영업자이면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아주 피부로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작가님은 네. 이 책방 사업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저는 네. 이게 사실 네. 저도 뭐 이렇게 책을 써보게 되면서 이 출판 업계를 좀 알게 되면서 책방이라는 게 사업적인 면에서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좀 뭐 이미 알고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이라는 게 이제 단가가 낮은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서 뭐 모든 거를 다 좀 해결하시다 보니까 그쵸.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매하는 그 포션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책을 팔아서 영위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좀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나도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책방을 할 장소를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네, 월세 물론 저도 대출 이자를 내야 하지만 네, 네. 월세 리스크를 줄이고 이자를 내면서 좀 다른 기회를 좀 엿보는 걸로 전략을 바꿨죠. 작가님은 그러면 이게 은행을 다닐 때부터 나는 퇴사해서 책방을 할 거야 이거를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구체적이진 네. 않았지만 네. 책방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출판사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네네. 제가 책방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네. 거 여쭤보기도 네. 하고 그때마다 다들 말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책방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거를 고민해 보기도 했고 저는 이제 은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은행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책을 쓰고 출판 쪽의 일을 알게 되면서 네. 은행에 다니면서 이미 조금 그쪽 업계 일을 많이 좀 파악을 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책방을 네. 열게 되지 않았나 네.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그 책방 사업을 하셨다고 했을 때 네. 남편분의 반대는 없었나요? 아, 있었죠. 네, 네, 물론 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그런 건 그쵸.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반대는 있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네. 사실은 뭐 벌었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뭐 그 이상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명동 부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주식으로 이제 돈 번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주식을 여러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지 이 주식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없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본업에 충실하려고 하시지 주식으로 뭔가 돈을 벌어서 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의 유혹에 빠져서 본업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고 네. 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이제 M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투자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하시면서 본인 아이템 중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가 무엇인지 좀 관찰을 하고 네. 아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 홀드하는 전략으로 바이앤홀드죠.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주식에 뭐 올인을 한다거나 뭐 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뭐 주식으로 진짜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신 분은 보지 못한 거죠? 제가 은행에서 본 분들은 주식으로 네. 네, 뭐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직접 본 분은 네. 없지. 거의 부동산과 사업으로 그냥.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부러웠던 적은 네. 있어요. 그 공모주 같은 거 좀 네. 가끔 대여 네. 공모주를 네. 할 때 뭐 이제 자금을 많이 쏟아부으면 네. 네. 이렇게. 많이 많은 받잖아요. 주식을 네.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좋은 IPO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걸 이제 자금력이 되니까 네. 그거를 동원을 하셔서 좀 많이 받아가시는 거 보면 부럽다 생각을 했죠.
그 이렇게 명동부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은행원이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은행을 다니게 되면서 사실 거의 뭐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대부분 뭐 은행이랑 연관된 뭐 업에 계신 뭐 가족과 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돈은 되게 이제 물질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돈에 대한 이제 뭐 가치나 철학, 뭐 자세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 자신도. 근데 이 명동부자분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돈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세, 철학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했어요. 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그냥 돈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은행 입행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이제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그냥 돈은 돈일 뿐이다. 왜냐하면 돈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혹시나 사고로 이어질까 봐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늘 이제 뭐 입행하는 순간부터 돈은 돈일 뿐이다. 저는 항상 돈을 좀 그냥 물건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일찍 이런 좀 돈에 대한 자세를 바꾸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아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 하시고 몇 년도 은행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전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인터뷰 후에? 인터뷰를 하고 한 이제 1년 반 2년 정도 후에 이제 퇴사를 했죠. 뭐 인터뷰가 퇴사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아,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생각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그게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당연히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 인생이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엑셀 직원들 관리하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당연히 뭐 어디로 발령도 나고 뭐 누가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텐데 어느 날 문득 왜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져야 하는 사람인가 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좀 뭐 글도 쓰고 싶고 책을 읽는 거 좋아하고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사장님께 인터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해진 거죠. 아 이게 여러 가지 퇴사를 하게 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일단 은행원으로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부자들도 많이 만나서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네. 자산운용 어떻게 하세요? 아,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뭐 작은 거 하나하나에는 좀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큰 흐름을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뭐 오늘 이거 뭐 펀드가 뭐 마이너스가 됐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동산도 뭐 지금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집값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나가면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제가 H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포트폴리오 구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환율이 저는 1,100원일 때 달러를 좀 사서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뭐 마이너스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1,400원 언저리에서는 물론 미국 주식의 뭐 평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의 가치가 상승 이제 달러 자산이 오름으로 인해서 그만큼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좀 요소를 좀 살펴보고 제 자산에 좀 그거를 적용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재테크 책도 쓰고 은행원에 치고 하니까 또 부자들 많이 만나 집 얘기도 들으시니까 성과가 되게 대단하시겠다. 물론 100%는 아닌데 그 이게
제가 이제 그 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결국 사업이다, 네. 답은. 월급쟁이로 수동적인 인생을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게 참 큰 울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돈을 어떻게 잘 버는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저 네. 스스로는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뭐 돈이 안 될 것 같은 책방을 네, 하면서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저렇게 적용을 해보고 또 이게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모르죠. 이게 어떤 그쵸. 비즈니스적으로 예, 뭘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뭐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좀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저 스스로 좀 뭐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도 서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테크닉적인 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1차적으로는 네. 돈에 대한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뭐 한 번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적인 재테크를 하는 기술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대하는 자세를 일단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제가 책 말미에도 이제 써두었는데 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려보면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은 벌린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정말 꿈을 쫓아가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이기도 네, 정말 그렇기도 하고 네.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자연적으로 돈은 따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부자는 성실하다. 성실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결국에 뭐 삶에 대한 자세랑 되게 이렇게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이제 자녀분들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들의 뭔가 경제 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실천하고는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용돈을 줄 때도 네. 용돈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느냐 아니면 딱 정해진 기간에 예. 이거를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딱 정해진 기간에 그 돈만큼 주고 뭐 어떻게든 알아서 그 돈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 이름으로 해주는 이제 투자 뭐 주식 투자를 네.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월간 뭐 명세서가 왔을 때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이 이렇게 이렇게 뭐 들어왔고 수익률이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 뭐 생활하면서도 이제 뭔가 너가 뭐 입고 있는 옷, 뭐 마시고 있는 뭐 음료, 먹고 있는 음식 이게 이런 회사인데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사실 애들은 그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한 번씩 탁 던져주면 네. 어느 순간에 또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이제 네. 배당이 얼만큼 들어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막 계산기를 들고 와서 막 다 이렇게 더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쓰실 책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집필 중이신 건가요? 네. 그 이제 제가 네. 워킹맘으로서 좀 그 네. 겪었던 뭐 고충과 고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워킹맘들 정말 응원하는데 힘들거든요. 애 보고 일하고 정말 힘들어요. 집안일도 네. 하느라 너무 힘든데 네. 제가 느꼈던 그런 고충을 담아서 뭐 이제 뭐 정해진 제목은 아니지만 뭐 가제로 지금은 네. 워킹맘 퇴사의 세계라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된 어떤 과정과 제가 고민했던 흔적 네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느꼈던 감정과 그 이후에 책방이라는 뭐 조그맣긴 하지만 어떤 사업을 네. 하게 된 계기와 어떤 마음가짐 이렇게 와. 좀 연결해서 네. 쓰고 있고 네. 또 사업을 해보니까 월급쟁이 시절과 다르게 정말 참 이렇게 변화무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담아서 네. 네 번째는 좀 그런 자영업은 처음이라 뭐 이런 컨셉으로 좀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브런치에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그럼? 계획상. 사실 워킹맘
항상 퇴사의 세계는 제가 브런치 네. 응모는 했는데 브런치, 아 이번에요? 네 응모에 예. 뭐 당첨이 안 된다고 네. 하면 네. 저는 독립 출판이나 혹은 제가 직접 출판하는 사람이 되어서 출판을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 모든 건 사실 퇴사를 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그쵸. 같고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 중에 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그 사실 저희가 흙수저로 태어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지 않고 흙수저이더라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저축에 꿈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네. 싶어요. 네. 저축에 꿈이 담겨 있어야 된다. 네. 작가님은 저축하시나요? 네, 저도 하고 있죠. 어떤 꿈을 담아서? 지금은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그런 어떤 출판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아주 작은 책방이기는 하나 그래더북이라는 곳이 제가 하고 있는 동네 책방인데요. 네네네. 뭐 2호점, 3호점 그냥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꿈을 꾸어야지만 그게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사업을 확장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책이라는 좋은 도구가 좀 더 다양한 분들께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동 부자들의 저자 고민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